네, 유통주들의 또 요즘 또 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경기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BGF 리테일을 좀 선정해 오셨는데요. 선정 이유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유통주를 보면은 현재 경기 흐름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소비로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통 업종이다 보니까는 이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소비 심리가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통주들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BGF 리테일 말고도 뭐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밀접하게 소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유통주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의 방향이 또 달라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BGF 리테일의 경우는 지금 1분기 연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8.7%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는 16.8%가량 증가하면서 또 호실적으로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이렇게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 사실 작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소폭 또 감소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어쨌거나 코로나 사태를 좀 극복을 하고 나서 올해의 경우는 새롭게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모습들을 점진적으로 보여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외출 자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이 코로나 백신이 보급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매출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도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무언가를 해결을 하려는 가정 간편식이라든지 또 주류들의 매출도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우리가 유통주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GF 리테일의 경우는 그 편의점 사업이 가장 큰 매출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용품도 우리가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따라서는 이 편의점 관련주들이 잘 맞춰 나가고 있다라는 점들 살펴봤을 때는 이런 좀 유통주 그리고 특히나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BGF 리테일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BGF 리테일 CU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좀 그 품목이 다양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요즘 지금 분위기에 빨리 발빠르게 대응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편의점인데 지금 그러면 BGF 리테일을 포함해서 이쪽 유통주 섹터 전반적인 쪽 흐름도 좀 살펴주시죠. 네, 저는 당분간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 관련주로서 흐름을 유심히 당분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올해의 경우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모멘텀보다도 이 실적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게 또 여겨지는 또 시장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실적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도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도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BGF 리테일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또 상황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 그 시구 자체가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 일단 일봉의 흐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는 한 차례 고점 대비해서 낙폭 과대된 흐름 보이다가 오히려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21선 부근이 또 확인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12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추세적인 흐름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전고점 부근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고점 부근에 대해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전고점 부근 목표가 18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의 경우 일단 121선을 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의 경우는 21선 부분이 15만 7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